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이번 시간에는 언어를 담는 비언어라는 글을 쓰라는 주제로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시간에 소통의 정의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소통은 내 느낌, 생각, 의견을 언어, 비언어로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호감을 주고 신뢰가 가는 비언어를 연출할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도대체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비언어나 말투라는 그릇에 말을 잘못 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투와 비언어는 말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럼 먼저 호감과 신뢰를 주는 비언어를 함께 알아볼까요? 자, 비언어에는 크게 눈빛, 시선, 표정이 있습니다. 와, 그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 라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과 열정입니다.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열정이에요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다니는 휘트니스에 제가 여러분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분들이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운동하면서 가끔 그 눈빛을 보면 와, 진짜 멋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살아있는 눈빛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셔야겠죠. 이거는 가족분들이 해두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선 처리. 야, 이건 정말 어렵죠. 시선 처리 쉽다고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선 처리 방법은 미간이나 인중을 쳐다보며 대화하세요인데 여러분 이거 쉬우세요? 저도 이렇게 미간이나 인중만 보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화의 85% 이상을 눈맞춤을 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눈맞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호감을 주는 비언어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계속 눈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는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눈 중에 한쪽 눈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을 또 쳐다보시고 다음은 입술 그리고 얼굴 전체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가 한쪽 눈, 입술, 귀를 포함한 얼굴 전체인데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동공이 돌아가는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지? 왜 나를 저렇게 보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표정은 눈빛, 시선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언어를 담는 그릇 중에 이 말투만큼이나 중요한 그릇이 표정인데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은퇴하기 전에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보셨어요? 이 경기에서 나오는 김연아 선수 음악이 우리 뭔지는 몰라도 이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아, 이 부분은 슬픈 부분이구나. 아, 이 부분은 기쁜 부분이구나. 이걸 모두 알 수 있죠. 아, 이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희노애락 다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아, 요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를 표정이라는 예쁜 그릇으로 잘 담아서 확실하게 전달하면 이 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마움을 전할 때와 미안함을 전할 때 그에 맞는 표정으로 정말 고마워 이거와 진짜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눈빛, 시선, 표정으로 잘 소통해서 관계 관리를 잘하는 내용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피해야 할 비언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비언어 별로예요. 베스트 3. 자, 첫 번째는 팔짱 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이상하게 팔짱을 끼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뭐랄까? 좋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실 때 혹은 함께 있을 때 팔짱을 끼면 방어와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비언어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다리꼬기와 다리떨기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비언어는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분들 다리 꼬아서 앉는 경우, 남성분들 다리 떠는 경우, 그리고 다리를 홀리고 앉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안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만 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 이후에 의식적으로 안 하는 연습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도 다리를 꼬거나 떨거나 너무 벌려 앉으면 그 아름답고 멋진 자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미간 주름잡기입니다. 인상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미간에 주름이 많죠. 자,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짜증을 많이 담아야 돼요, 여러분. 짜증을 막 담아서 진짜 저도 여기 이렇게 딱 주름 잡히죠, 여러분. 이거 좀 별론 것 같아요.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은 세월에 따라 주름이 자리를 딱 잡고 나면 이게 너무 좋은 인상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간 주름 잡기를 안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지 않는 우리들의 적절한 감정 조절,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어를 담는 비언어라는 그릇, 눈빛, 시선, 표정에 대해 알아봤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비언어 별로예요. 팔짱 끼는 것, 다리 꼬기, 떨기, 너무 많이 벌려 앉기, 짜증과 화로 미간에 주름 빡 잡기.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평범한 그릇이 아닌 예쁜 도자기 그릇과 같은 비언어로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높여 관계 관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